신촌 장로교회 대학 청년부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제 주님께 경배드릴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 곳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마음 담아서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살아갈 때 산이 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단 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에 신촌의 대학 청년들이 비록 예배하는 초선은 각자가 모두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이때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마다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중단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진리가 선포되는 집이며 성도들이 교제하는 집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중단을 통해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했는지, 구별된 장소에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듣게 하시고 이제 다시 돌이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자와 영상과 전화로 신촌의 지체들이 서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으며 만나고 싶어도 편히 만날 수 없는 공동체의 단절 상황을 통해서 주의 몸된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 후에 삶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 내가 먼저 나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혐오와 편견과 차별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들이 단절과 대립에서 벗어나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실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사오니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모두 태우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온 열방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때에 땅들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 넘치고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마음속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청년대학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족과 청년대학 지체들을 사악한 이단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청년 지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내사 지켜주시옵소서. 청년 지체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모든 계획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움을 통해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만연하여 사방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남성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살아가야 할 소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337 웨이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7 웨이브는 하루에 3번 3가지 기도 제목으로 7번 기도하자는 온라인 경건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기도 제목과 말씀 묵상 영상 링크를 카카오톡 플러스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오후 3시, 저녁 7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신촌대학 청년부가 함께 연합하여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저장된 예배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주소는 다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모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학부는 3시에 화상통화 어플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경우는 라이브 예배가 끝난 이후 샘별로 단톡방에 모여서 샘장들의 안내에 따라 줌이나 기타 방법으로 샘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청년대학부 여러분,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년대학부의 교육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 제법 뭔가 잘하시는 조은혁 전사님의 좋은 정보를 따라서 공적 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서 어제 약국에서 겨우 마스크 두 장을 샀습니다. 마스크 두 장을 건네받는 순간 아 정말 찐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마스크 두 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구나. 여태까지 마스크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두 장을 갖기 위해서 두 주 동안 얼마나 그냥 많은 약국들을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렸던 것들을 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예배도 흐트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만나던 그 소중한 모임들조차도 다 흐트러지는 그래서 일상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경험하고 있어서 야,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도대체 의미는 뭘까? 평범한 모든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직장에 일하는 프로토콜도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이태리부터 일본으로부터 심지어는 이제 미국부터 시작되는 이 팬데믹의 사태에서 모든 나라들이 무너져가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일상부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국제사회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신앙의 의미는 뭘까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예배를 통해서 신촌교회도 처음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인들을 만나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를 닫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만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최근에 교회의 예배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우리 개인에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대체 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러한 전염병을 주셔서 일상이 무너지게 하고 교회는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교회 스스로도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반성해야 된다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만 대체 왜? 라고 질문을 깊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참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은 첫 이적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이적 이야기가 나병 환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첫 번째 기적 이야기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야기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마태교회는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중에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교회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가 그렇게도 소중해서 첫 번째 이적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봅시다. 마태복음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청년부와 대학부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337 웨이브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셨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바로 오늘 8장부터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 이 두 장에는
예수님의 행하심의 이야기들이 뭘로 모아져 있냐면 열 가지의 이적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을 수 있고 23장에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8장과 9장에 열 가지로 모아놨을까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첫 장부터 마태복음은 숫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 3, 7, 10, 40 이런 숫자가 나올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마태가 어떤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과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나왔고 10가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마태가 10가지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이적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인간인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주인이시고 온 우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인간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 열 가지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열 가지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7장과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열 가지 기적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마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모세의 유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모세의 삶과 비슷하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 가르치시는 예수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변화한 모세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뛰어넘고 모세를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어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4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8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첫 이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거론하세요. 열 가지 이적 이야기는 모세의 열 가지 이적 이야기와 닮았고 그 내용과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 왕에게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바로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십니다.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일까지 열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죠. 그 중에 코로나19 같은 아주 강력한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나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어요. 모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는 모세 오경에는 모세가 나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누이 미리암이 나병으로 걸렸어요.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진 밖으로 쫓아내요. 자기의 누나를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게 민수기 12장 15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두 번째로는 모세는 출애굽 소명 사건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기적이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품에 넣었더니 나병에 걸리고 다시 품에서 꺼냈더니 나병이 낫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 자체가 나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 모세 율법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행했던, 이집트에서 행했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격과 성품이,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드러나셨을까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타나는 열 가지 재앙의 특징은, 우리는 자꾸 열 가지 재앙이 뭘까? 전염병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설교했어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열 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읽으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 열 가지 재앙의 주인공은, 이 엄청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7장과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엄청난 드라마에 대해서 두 인물을 강력하게 대조시키고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마다 바로를 묘사하는 말과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정확하게 극적인 순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7장 3절, 이제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는 바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7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가 이 재앙으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한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묘사, 바로는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22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열 가지 재앙은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재앙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사건은 유월절 사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전능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홉 가지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재앙의 강도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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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 묶음에서 이 묶음으로 올 때는 더 세져요. 두 번째 묶음에서 세 번째 묶음으로 올 때는 재앙의 강도가 더 세져요. 재앙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로 묶을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이 첫 번째 재앙에서도 온 천하가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는 네 번째 재앙에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천하가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또 두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묶음, 진짜 세지는 아주 센 놈이 오잖아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오는데 그 일곱 번째 재앙이 나오는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온 천하가 이 일로 인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나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수록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전염병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모든 재앙들도 하나님 거라는 것, 심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은, 온 천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착취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이루었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기술 문명을 통해서 문명의 극대화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용하고 오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이 문명화와 이 문명화 속에서 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까? 라고 하는 바로의 생각입니다. 바로는 자기의 힘에 취해 있고 문명에 취해 있고 기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문명을 더 오용하고 남용했던 정점이 바로고 그가 오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패역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열 가지 재앙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전염병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선하고 좋은 것뿐만 천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죽음과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전염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개혁교회가 중세로부터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그리고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을 자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그분의 주권이고, 가뭄뿐만이 아니라 비를 주시고 건강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하신 것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의 뜻이 무엇인지 참 알기 어렵지만 이 모든 고통과 역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를 불필요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모든 불필요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믿음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본문 자체를 집중해 봅시다.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다.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으로도 세상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말씀만 하시던 주님이 오늘 8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하는, 왜 굳이 이 두 가지 동작을 하셨을까요? 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모세율법에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됐다라고 하는 이 손을 두 번째 동작,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때에는 끌어안다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세율법에서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 격리시켜야 되고 이 사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나병 환자를 일부러 대신 것 같아요. 끌어안으시는 그 동작을 하시는 것은 모세율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깨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깨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깨부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마다 나병 환자를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다녀야 돼. 사회적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 살면서 불가촉천민, 그 형제들과 수십 년을 살면서 불가촉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사람을 얼마만큼 잔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차별 짓고 격리시키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격리시키는 게 나병 환자인데 그 격리되고 쫓아내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막 외치게 만드는 사회의 강제적인 폭력을 통해서 낙인 찍어놓은 그를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깨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나병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고통의 본질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에요. 고통 자체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고통의 가장 깊이에 있는 것을 알아요. 인간 실존에 있는 고통의 나락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로웠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심리적으로 도대체 고통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떨어져 있던 사람을 주님이 끌어안으시면서 그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 자체이고 고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적인 고통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종교적인 율법보다 더 앞서고 한 영혼이 자기의 모든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게 다 무너졌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며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음받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율법을 깨시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통을 공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사회적인 차별로부터 치유하십니다. 4절, 3절에서는 율법을 깨셨죠.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세요. 대단한 반전입니다. 3절에서는 율법 깨시고 4절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어떻게 지키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율법을 다시 지킵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공동체적으로 회복시키실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학부와 청년부의 공적인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복실 우리 공동체 내부 안에 있었던 소외와 차별과 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그만두게 하셨을까? 왜 우리는 우리가 율법처럼 지켜왔던 이 공적인 예배를 심지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닫게 하셨을까? 저는 골수 기독교 환자입니다. 제 집안 자체가 다 목사고 선교사고 예배를 범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 예배 안 간다고 했다가 어머니한테 얻어맞은 기억은 제 트라우마예요. 그만큼 예배는 저한테 소중해요. 선교지에 가서도 제가 세웠던 제 제자들과 세웠던 가정교회를 못 드리게 되었을 때는 그냥 죽음으로 맞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그런데 왜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막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진지한 고백을 하나, 경고를 하나 보내십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 안에도 이 전염병의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차별과 소외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낙인 찍는 것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부와 청년부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언젠가 청년부와 대학부의 예배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비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청년들의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대학 청년부의 예배는 신촌교회의 예배는 인싸가 아싸를 얼싸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공포의 전염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격리하거나 아니면 낙인 찍는 것이고 분열 짓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치유에 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미움과 나병에 대한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차별 짓고 소외 짓고 낙인 찍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간 문명의 오만함과 생명과 창조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만이 창조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갖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혜 속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다시 고백할 것은 오직 주만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시고 그의 고통의 깊이까지 다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그리고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참으로 돌아보셔서 권념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더욱더 겸손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권념하사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위정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천교회 대학 청년부가 다시 주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새 소망 가운데 소망하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대체 왜 이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이지예요, 주님만이지예요, 주님만이지예요. 예, 주님, 주님만이지예요, 주님만이지예요, 주님만이지예요. 예, 주님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의 한 해를 구별하여 감사의 제목을 따라 선교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그리고 여러 소원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며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인해 고민하는 청년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학업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당신의 귀한 지체들과 앞으로의 가정을 이룰 것과 또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한 발 한 발 나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기다리시고 마중 나가셔서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예배자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